저희는 현재 지금 알렌에서 프리스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집을 한번 저희가 둘러보려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집에서 도착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주변을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라인은 쭉 보시면 전부 CV제니 홈에서 집을 지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팔린 집도 있고 또 어벨러블한 집도 있고 이 집처럼 이렇게 팔린 다음에 리스로 나온 집들도 있습니다. 이 옆집이 기억 혹시 나세요? 옆집이 몇 개월 전에 저희 답사 왔던 집이잖아요. 네. 예. 그 바로 옆집이 또 팔려서 이렇게 리스 매물로 나왔습니다. 앞에는 아직 라들이 비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집들이 또 추가로. 자, 그럼 저와 함께 내부로 들어가셔서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폴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엔트리 통해서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리빙룸하고 캐주얼 다이닝룸이고요. 자, 오른쪽이 원래 이제 플러플랜 맵에는 여기가 코트 클로젯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토리지. 네, 일반 스토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1층 파우더로 화장실이 샤워부스나 베스트업이 없는 점오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공간은 패밀리룸입니다. 1층 패밀리룸 윈도우는 지금 박스 윈도우 처리가 돼 있어서 여기 또 시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윈도우 향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향이고 반대편 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곳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앞에 이 집의 부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은 냉장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또 아일랜드하고 카운트탑이 콜치탑으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캐비넷들도 하얀색으로 딱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백슬래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무슨 컬러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실버톤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느낌을 주는 부엌입니다. 그리고 가스 쿡탑, 가스 레인지 물을 한번 켜볼까요? 수압이 어떤지.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여기다 그냥 수납할 수 있는, 여기 예를 들어서 수세미? 그렇죠. 한국분들 수세미 주방세제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고요. 자, 그리고 식기세척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새 집이에요. 9월에 완공이 돼서 이제 첫 입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플라이언스들이 전부 다 새 겁니다. 자, 냉장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 여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벽에 빵 부딪히면은 벽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냉장고가 최신식 스테인리스 스틸 냉장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팬츄리 한번 볼까요? 언더 캐비넷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고급져 보이죠? 자, 그리고 와, 팬츄리 역시.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스토리지 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안에 또 이렇게 꺾어져서 안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잔짐들을 여기에 보관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코트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머드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여기다 걸어 놓으셔도 되고, 여기에 또 거셔도 되고, 가방이나 신발들, 거기를 지나서 나가면 이제 이 집에 그라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라지 사이즈 넓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면에 보시면은 최시캔을 지금 이 안에 보관을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양쪽으로 웬만한 차들, 뭐 미니밴 두 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치고는 그라지가 되게 넓게 빠진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쪽 엘리가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HOA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백야드가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백야드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집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닝 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은 포멀 다이닝 룸이 없어요. 대신 이제 캐주얼 다이닝 룸이 주방 앞에 있고, 이 공간을 다이닝 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버스 혹은 다이닝 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구분이 없죠. 지금 패밀리 룸하고 다이닝 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픈 컨셉인데, 이 집에 이 공간을 그레이트 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은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이 공간이, 여기가 바로 게임룸입니다. 그래서 1층 리빙룸이 포멀한 공간이라면 여기는 패밀리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공간이 바로 이 집의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쭉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곳은 남쪽입니다. 여기가 남향이고, 방 사이즈는 살짝 넓게 나왔어요.
요 정도 2000스퀘어피트짜리 그 타운홈 치고는 마스터 베드룸이 약간 크게 빠진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워킹 클로젯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들어오는 입구 쪽에 오른편에 마스터 베드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안방을 나와서 게임 룸을 지나서 오른쪽에 방 2, 3가 쉐어에서 쓰는 풀 베드룸이 되겠습니다. 베니리가 두 개 있고, 캐비넷 있고, 토일렛 있고, 베스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 베드룸이 게임 룸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라운드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는데 불을 한번 켜볼까요? 자, 아쉽게도 이 집은 세탁기 건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해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방은 이제 베드룸 3가 되겠습니다. 방 3. 사이즈는 이 방이 이제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네. 네, 이 집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방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벌트 슬링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높아요, 살짝. 그래서 넓게, 더 넓게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안쪽에 워킹 클로젯이 또 따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베드룸 2가 있습니다. 룸 2가 또 위치해 있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향하고 있고, 천장도 멀티 슬링 돼 있어서 넓은 느낌, 높은 느낌, 오픈된 느낌을 주는 방이고, 여기는 클로젯이 한쪽 벽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반적으로 방이 좀 큰 느낌이고, 새 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이렇게 저희가 1층과 2층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현재 계약이 가능한 상태이고,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쉐인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내에 있네, 중학교가. 아니에요? 나가야 되네. 나가야 되네. 어쩐지. 야, 그러면은 제니 프레스톤이죠, 이거. 우리 근데 바로 프레스톤. 학교야. 근데 또. 바로 학교네요, 건너. 큰일이라고 하긴 뭐하다. 뒷골목. 안으로 들어와야 돼.